해외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이동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잠시 좀 살펴봤던 것처럼 뉴욕의 3대 지수 모두가 좀 하락세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사상 최고가 행진이 멈춰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증시 외적인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우리가 이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리스크를 좀 축소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게 반대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들어서 좀 자신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다시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외교 갈등, 그다음에 무역 갈등이 좀 초래되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압박을 했는데요. 첫 번째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중국 쪽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의 국채 매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이미 미국의 국채 매입을 좀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공식적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축소시킨다 또는 중단한다, 이런 내용들이 공식화될 경우,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그런 발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은, 그런 움직임이 수치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미국에선 자금 조달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자금 조달 어렵다면 이자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자가 올라가게 되는 국면에서는 주식시장은 당연히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요인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 그러니까 무역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정책적으로 몇몇 무역 보복이 단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중국에서 내세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국채 매입 축소인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검토설, 그러니까 시작됐다라는 게 아니라 검토설에 그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주식시장의 결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잡는데 그렇게 일조하진 않았고, 약간 어떤 부담스러운 요인 정도로 작용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미국이 나프타, 그러니까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탈퇴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또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탈퇴하는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됐을 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물론 미국 입장에서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 미국의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보면 또 수출 환경이 또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일부 수출주 중심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이 부분은 또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건 지금 탈퇴가 확정됐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재협상을 좀 유리한 국면으로 가기 위한 어떤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 더 많거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특성을 본다라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주식시장에서 계속 관심 있게 좀 챙겨보면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증시 외적인 어떤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하락은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이날 나온 지수의 하락이 제한될 수 있었던 것은 이날 나온 지표들이 비교적 무난했기 때문입니다. 11월 도매 재고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0.7% 정도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치를 상회하는 0.8%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수입 물가가 예상보다 부진하긴 했습니다만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날 나온 지표가 무난하게 나오면서 미국의 경제 상황은 아직은 무난하다, 이런 어떤 시각에 주식시장에서 저점 매수가 또 가동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이날 에반스 총재가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올해 중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중반이라고 보면 보통 한 6월, 7월 이 정도 얘기하는 건데, 이 시점까지는 금리 인상하는 시점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올해 금리 인상 중반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는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 한다라는 얘기고, 카플란 총재 같은 경우도 올해 세 차례 정도 금리 인상 지지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파른 금리 인상 기준으로 삼는 네번 이상의 금리 인상은 단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석에 무게감이 실리다 보니까, 정책적인 흐름도 크게 다를 것은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하락은 했지만 하락폭은 제한된 수준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지표들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원유 지표 호조가 유가 상승을 좀 이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달러는 앞서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중국과 관련된 미국채 매입의 중단 이야기 때문인지 약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죠. 예, 먼저 외환시장부터 살펴보면 달러는 강세 요인도 일부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나프타 탈퇴한다 이런 내용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캐나다 화폐의 어떤 급락을 가져오게 되는 이슈였거든요. 근데 뭐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날 나왔던 이제 중국 관련된 재료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아, 중국에서 국채 매입 규모를 만약에 축소를 한다면 뭐 달러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에 좀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달러 위상을 떨어뜨리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달러는 전일 대비도 하락하는 0.17% 하락하는 달러 인덱스 92.34 수준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국제 유가는 올랐습니다. 이제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감소한 것도 감소한 거지만 이 감소한 내용 자체가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최근에 혹독한 겨울, 아주 강추위가 이제 몰아닥치고 있는데, 강추위가 몰아닥쳤다는 것은 그만큼 난방 수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재고 감소 자체가 생산량 축소에 따른 감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 자체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유에 대한 수요 자체가 증가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에 따라서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면, 유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분석이 나왔고, 이런 분석에 힘입어 63달러를 돌파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그외 지표 보면 변동성 지수는 막판에 지수 자체가 이제 낙폭을 축소하다 보니까 초반에 어떤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렸습니다. 1.98% 정도 하락하면서 9.88로 마감이 됐고요. 야간 선물도 초반에 0.3%가량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역시 미증시가 낙폭을 축소했고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소폭이긴 하지만 반등하면서 전일 우리 시장을 압박을 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소 진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 속에서 외국인들이 373계약 정도 매수하는 가운데 0.05% 하락폭을 상당히 줄이면서 야간 선물이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요 이슈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까요? 예, 첫 번째는 뭐 어제 내용하고 또 상반되는 내용인데 트럼프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 이 부분을 좀 봐야겠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뭐 예전에 이제 멕시코와의 어떤 장벽 설치 부분이라든가 다음에 또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또 중국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제 무역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하는 이제 그런 발언을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불거질 때마다 또 미국의 이제 수출 기업들 또뭐 소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의 등락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특히 무역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갈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기 때문에 또 역으로 중국이 또 미국에도 무역 보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갈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서는 또 부담이 됩니다. 뭐 파리 기후 협약 탈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안 어떤 침체에 있었던 외교 또는 무역 부분에 대한 어떤 갈등이 다시 부각이 되는지 이게 계속 제기가 되면 주식시장에 분명히 또 악재로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IT 기업들의 주가입니다. 오늘 애플의 주가가 뭐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뭐 최근에 애플이 시원찮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프랑스에서 애플의 제품, 그러니까 애플이 뭐 약간 어떤 뭐 성능 저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가동을 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좀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게 지금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 이 부분이 또 제기가 됐거든요. 애플의 어떤 주가 논란, 여기에다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가 흐름도 상당히 변동성이 크거든요.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장비주는 또 하락하면서 IT 기업들 간의 어떤 주가 등락이 또 엇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IT가 갖는 상징성은 소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증가될 때 IT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제품 판매가 늘어나는 그런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소비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뭐 체크 포인트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뭐 애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이런 어떤 전반적인 뭐 기업들 오늘 인텔이 또 많이 하락했는데 IT 기업들에 대한 주가 추이 뭐좀 모니터링 계속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지표들도 좀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뭐 미국에서는 생산자 물가지수 좀 봐야 됩니다. 전월 대비 0.2% 정도 이제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부진하다면 오늘 수입 물가가 좀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부진하다라는 점이 이제 증시의 발목, 수요 감소 때문이다. 이렇게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수입 물가보다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 예상치 0.2% 증가 부합되는지 체크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럽 경기, 최근에 이제 유럽 증시도 영국 증시 뭐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 나왔습니다만은 유럽의 경기 자체도 우리가 또 가늠을 해봐야 되거든요. 미국 경기가 좀 둔화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유럽 경기가 좋더라면 미국 역시 같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나오는 지표 중에서 유로존 산업생산 나오게 될 텐데 예상치가 0.6%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정도 수치가 나오게 된다라면 또 유럽 경기도 탄탄하다라는 점이 재확인되기 때문에 3대 경제 축,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이 3대 경제 축의 경기 회복 속도가 다 좋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안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런 지표 흐름도 잘 체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마감 현황과 더불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 봤습니다. 해외 시장 분석 시간이었고요. 이동훈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